손쉽게 구하는 재료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잡는다. 친절하고 꼼꼼한 레시피로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요리연구가 강영신. 네, 신선한 채소를 준비하는 것은 있죠. 신선한 채소를 준비하셔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조리해서 드시는 게 가족 건강을 지키는 데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입맛을 매료시키는 마법 같은 레시피. 먹을수록 푹 빠져드는 강명심표 맛의 비결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두 팔 이렇게 쫙쫙 걷어붙이는 게 이게 주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요, 밖에서 사 먹는 간식을 또 아주 맛있게 또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재능을 저에게 기부해 주시는 강명신 선생님. 네. 오늘은 또 어떤 요리 비법을 저에게 기부해 주시나요? 네. 네, 오늘은 해물을 이용한 해물 핫바하고요. 네. 그 해물로 같은 방법으로 조금 작게 빚어낸 어묵 볶음을 해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 어묵 핫바를 집에서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야,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네. 해물 핫바와 쫀득 어묵 볶음입니다. 재료 나와주세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쫀득한 진미.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건강 간식으로 제격인 해물 핫바와 어묵의 신세계. 달콤 짭조름한 양념을 더해 입맛 제대로 돋아주는 쫀득 어묵 볶음. 재료 살펴볼까요? 해물 핫바 재료는 흰살 생선, 새우, 피망, 양파, 당근, 캔옥수수, 밀가루, 감자 전분, 달걀 흰자, 청주, 소금, 후춧가루. 쫀득 어묵볶음 재료는 어묵, 양배추, 양파, 당근, 간장, 맛술, 청주, 물엿, 통깨, 후춧가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해물 핫바와 쫀득 어묵볶음. 재료 준비 끝! 선생님, 근데 진짜 핫바를 집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야, 이거 참 아주 신기하네요. 네. 그럼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해물 핫바니까 생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죠. 네. 전 아니죠, 오늘? 물론이죠. 전, 네. 전도 해 드실 수 있는, 네. 동태살을 오늘 쉽게 구할 수 있는 동태살을 준비했고요. 네. 새우살. 네. 예, 새우살을 준비했는데 해물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해물은 비린내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비린내를 잡으면 돼요. 네. 그래서 물에다가 오늘은, 네. 네, 조미수, 소금을, 예, 소금인데 청주를 넣어 주신 다음에요. 네. 해물을 한번 헹궈낼 거예요. 아.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이제 깨끗해지고 그 맛은 안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비린 맛을 잡아 주는 거예요. 네. 맛을 이렇게 해서 잡아주십니다. 채 좀 잡으세요. 네. 채로, 뭐 그렇게 오래 씻어내고 하지 않나요? 바로 그냥 헹궈내시면 돼요. 살살살. 네. 네. 살짝살짝 해서, 네. 이렇게 건져놓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요게 그 동태살입니까? 동태살이에요. 동태살. 냉동 동태살을, 네. 뼈 없는 부분을 요즘에 마트에 가면 전감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네네네. 물론 전감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비린맛만 잡아주느라고 이렇게, 네. 제가 지금 헹궈주는 거예요. 그래서. 헹궈서 준비해 주신 다음에요. 네. 수분을 어느 정도 좀 빼주시는 게 좋겠죠. 양념을 했을 때 좀 질컥할 수가 있으니까, 예, 수분을 웬만큼 좀 빼주신 다음에, 네. 갈아줄 거예요. 네, 갈아 보겠습니다. 오늘 좀 큰 거 드세요. 큰 거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아, 물기를 또 한번 제거를 해주시네요. 네, 네. 아, 키친 타올로. 네. 여분의 물기를 조금, 네. 걷어주시는 게, 뭐 깨끗이는 아니어도, 네. 예, 여분의 물기를 걷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면 아무래도 더 좀 쫀득쫀득. 그렇죠. 네. 집에서, 네.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좋고요. 네. 무더운 여름에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네. 또 덥다고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더 잘 먹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좋고요. 네. 좀 여유 있게 만드셨으면 만드셔서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야채를 이용하셔서 볶음으로 해주시면 아주 좋죠. 아니 애들한테 이걸 집에서 만들어주면 애들이 울어보죠 뭐. 이거를 나가서 사서 먹는 줄만 알았던 그렇죠, 결혼하고 이렇게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들어줬어. 그때부터 뭐 예? 끝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한번 갈아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충분히. 어후. 요거 근데요, 궁금한 게 완전 그냥 곱게 그냥. 아, 물론 곱게 갈아도 되고요. 네. 식감이, 아, 이거 해물 핫바네? 느낄 수 있게 해물이 그대로 살아있게 뭐 대강 갈아주셔도 상관없어요. 잘 어우러지게, 반죽이 잘 어우러지게 갈아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가는 것보다는 좀 어, 그렇죠. 편하게 어, 그렇죠. 그것도 낫겠네요. 생선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어렵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야, 이렇게 잘 갈아서 네. 자, 이렇게 다 갈렸나요? 네. 아, 다 갈렸습니다. 네. 자, 요거를 이제 준비해놓고요. 갈아놓은 네. 재료에 지금 다 넣어주시면 돼요. 채소들. 네. 아니 저는 이게 채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어, 그렇죠. 네. 여기에 홍피망인가요? 네. 홍피망. 네. 피망하고요. 네. 네. 또 이게 청피망인가요, 그죠? 네. 그리고 당근이 또 들어가. 당근. 양파. 네, 양파하고 다 넣어주세요. 어, 야, 옥수수 콘, 네. 콘도 들어가네요. 네, 다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네. 또 재료도. 자, 여기 이제 그 반죽이 되어줄 재료들. 네. 예. 계란, 물론 노른자도 넣어도 되는데요. 네. 노른자를 넣게 되면은 식감이 좀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네. 익었을 때. 그래서 오늘은 흰자만 사용할 거예요. 아, 흰자. 예. 넣고요. 여기 청주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전분가루 하고요. 예. 밀가루 하고. 네. 밀가루. 소금. 네. 후추. 후추가 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네. 다 섞어줄 거예요. 바락바락. 네. 섞어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오늘 핫바도 되고, 어묵도 되고. 네. 근데 요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한 어느 정도로 좀 칠해줘야 맛있겠어요? 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파락파락. 파락파락. 진이 나올 정도. 진이 나올 정도. 네네. 요렇게 끈이 생기죠? 아 그러네요? 네네네네. 요렇게 생겨야지 잘 어우러지고 맛이. 아 잠깐 휘저었을 때 네네. 끈이 좀 생기는 네네네. 정도.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락파락 잘 칠해서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반죽도 된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된 다음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라이팬이 뜨거워지면 네? 어? 팬으로 바로? 오 아니 이거 뭐 모양 따로 안 잡아도 어 모양을 네. 집에서 엄마 솜씨 그대로 네 뭐 별 모양도 좋고요 네. 예 긴 가래떡 모양도 물론 좋고요 네. 납작한 모양도 좋고 뭐 어묵 볶음 하실 거면은 네. 뭐 동그랗게 네. 그 모양 그대로 살려주시면 돼요. 아, 그래서 만들어.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기름을요. 네.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넉넉히 두르세요. 네. 기름을 넉넉히 원래 핫바나 네. 뭐 어묵 같은 경우 튀겨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집에서 그럼 기름 손실도 많고 맞아요. 번거로워서 우리 어머님들 기름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안 하시려고 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고 튀기듯이 지져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네. 네. 선생님이 원하는 사이즈는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글쎄요. 보겠습니다. 네, 어묵에 꼬치를 끼우려면은. 네. 한 주먹 정도. 네, 이렇게 놔주시고. 네. 아, 나는 이 모양이 좀 안 이쁘다. 네. 놨는데. 그러면 젓가락으로 지금 이렇게 건드려주시면 돼요. 아, 건드려? 예, 예. 이렇게 살짝. 네. 네. 모양을, 예. 또 되나요? 살짝. 네. 아하. 요게 이제 그 선생님이 지금 핫바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주시고요. 그럼 요 어묵은 선생님 어떤 모양으로 좀? 네, 어묵은 동그란 모양으로 네. 작게 해줘야지 야채랑 예. 아, 어묵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어묵 띄워놓고 네. 예, 젓가락으로 장갑을 벗고 모양을 잡아줄게요. 네.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 또 아이들하고 같이 띄워놓어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애들이 얘도 뭐 오, 예, 모양 크게 지장이 없나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익혀주시면 되거든요. 네. 저희가 이 정도에서 일단 한번 네. 익히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젓가락으로 건드려 보라는 말씀이시죠? 살짝. 네. 자 이렇게 하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아, 이게 이게 그 튀기는 게 아니니까 또 네네. 이렇게도 모양을 잡을 수 있게 되네요. 네네. 원하는 대로. 네. 조금씩 잡아 나가면서 네.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주시면 되죠. 되는 겁니다. 이건 또 이제 어묵 모양. 어묵 할 거. 네. 자, 진짜 저는 사실은 그 어묵 뭐 핫바 하면 그냥 네. 아, 당연히 이거는 밖에서 사 먹는 거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집에서 이렇게 해낸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맛도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요. 아주 좋네요. 기름도 신선한 기름으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네. 걱정 없이. 네. 아 그러네요. 기름이 진짜 신선. 걱정되시죠 우리 어머님들 기름 신선한 기름.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근데 이렇게 구워내는 게 선생님만의 또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특별히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네. 모양 있는 대로 네. 뜯어내는 대로 예 잡아지는 대로 놓아주시면 돼요. 아, 요 안에까지 예. 잘 익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예. 너무 두껍게 하면 안에까지 잘 안 익게 되겠죠. 아. 예, 조금 이렇게 해서 동그란 모양보다도 이렇게 납작하게 네. 기름에 튀겨주는 것 같으면은 뭐 상관없는데 얘는 네. 이렇게 지져주는 거기 때문에 아. 예 기름에 튀겨주는 것보다 훨씬 예 좀 납작하게 해주면은. 네. 훨씬 빨리 익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새우가 들어감으로써 그 새우 향이 새우 향도 좋고 새우는 네. 식감이 쫀득한 식감이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새우를 넣어주면은 요 이따 드셔보시면 알지만은 네. 쫀득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아 네. 쫀득한 식감을 네, 새우가 네, 네. 내주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아니 그 새우 씹을 때고 약간 아삭아삭하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예예 예. 예. 쫀득한 맛이. 이제 다 익었어요. 불색이나 어느 정도로? 네네네. 불색이는 중간 정도 불, 중약 불로 해주시면 돼요. 네. 다 됐어요? 네네. 자, 이거 한번 옮겨서. 네.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자, 네. 이렇게 한번 옮겨서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이 노릇노릇이 햄을 그 튀겨지는 요 맛있는 향이 나네요. 해물 과자 같은 데서도 이런 네. 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집에서 만든 어묵이 드디어 프라이팬에서 다 익혀내지는 네. 아주 환상적인 순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한번 또 이제 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선생님 핫바 같은 경우는 또 제대로 핫바 느낌을 좀 한번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꼬지 끼워주시면 되겠죠? 네. 지금은 뜨겁기 때문에 네. 얘가 좀 부드러워요. 네. 얘 식으면은 훨씬 쫀득하지요. 아, 그러니까 네. 이대로 사실은 좀 네네. 식혀두고 네네. 꼬지에 꽂아주시면 네네,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네. 미리 좀 식혀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꼬지를. 그냥 꽂으면 되는 거죠? 네, 그냥 꽂으면 돼요. 저도 하나 정도? 네, 꽂아보세요. 우와. 우와, 지금 들어가는 촉감이 네. 쫄깃쫄깃하네요. 네네네. 멋지게 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집에서는 이렇게 담아낼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예. 순간 누가 하나 딱 집어서 네네네. 벌써 입으로 가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먹음직스러운 해물 핫바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해물 핫바만 만든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어묵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이용해서 쫀득 어묵 조림을 한번 해볼 텐데요.